일본에 타당하지 않은 것 있죠? 예. 타당하지, 이거를 틀리면은 답은 3번이고요. 예, 3번. 외부 효과를 야기시키는 주된 특성은 부동성이고요. 자, 2번도 답이 3번이고요. 빈지. 3번에 가면 부동산 개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봤죠. 예, 답은 4번이고요.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한 임목 있죠. 두 그루 이상의 나무 있죠. 걔들은 별도로 이 등기할 수 있어요. 등기하면은 얘는 담보물로서의 대상도 되고 토지하고 별개로 취급돼서 거래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3번에는 4번, 그쵸? 그 다음에 4번에 가면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그죠? 예. 답은 2번이고요. 공급이 불변인 상태에서 시장 수요가 증가하죠. 그 무슨 상태예요? 초과 수요잖아요. 초과 수요. 초과 수요가 되기 위해서는 거래량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하는 거죠. 그래서, 네? 3번에 자산은 안 들어가잖아요. 자산은 절약 변수고. 4번에 보면은 대체재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보완재는 반대로 움직인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5번 같은 때 가격이 변했으면 곡선 상에서 이동이 되지. 곡선이 이동하면서 수요량이 변하진 않겠죠. 그죠? 어? 자, 5번에 가면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을 물어봤어요. 그죠? 그러면 답은 3번이죠? 자, 우리가 가격이 더 오를 때는 비탄력적이라고 그랬대잖아요. 비탄력. 탄력이 아니라. 그렇죠? 어? 아주 표정이 일희일비 하시는군요. 본인이 맞추면은 싹 미소가 감돌았다가 본인이 틀리면 저 한번 째려보고, 그죠? 아니, 뭐 이게 뭔 저기가 있어요, 그게. 김 총각, 내가 공식처럼 외우라고 그랬을 때 완전 비탄력적이면 양이 불변이라고 그랬고 완전 탄력적이면 뭐가 불변이라고 그랬어? 가격이 불변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왜 5번에다 1번이라고 마킹한 거야? 어? 지금 14개 나와? 안될것 같아? 틀린 게 많을 것 같아? 자, 6번 있죠? 수요와 공급이 모두 감소하는 경우에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걸 물어봤죠? 일단 양은 어떻게 돼요? 어? 양은 감소해야 될거 아니에요? 가격 변화는? 불분명한 2번이겠죠. 그거 하나밖에 안 줬잖아요, 감소. 응? 7번에 효율적 시장 이론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물어봤죠? 예. 틀린 거는 뭐가 되겠어요? 아니, 틀린 건 3번이잖아요. 부동산 시장은 중강성까지 나타나잖아요. 자, 8번 있죠? 예, 틀린 게 뭐예요? 답은 4번이겠죠? 자,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상에서는 저소득층의 주거지를 중심으로 파악하는 거고요. 호이트는 고소득층의 주거지, 그죠? 9번에 가게 되면 이 분양가 규제 시행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올바른 것을 물어봤죠. 그렇죠? 예. 올바른 것이니까 답이 뭐겠어요? 자, 일단은 홀수는 빼고 얘기해 보세요. 2번이 답이 되겠죠.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정책 효과가 커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분양가 규제했을 때 공급이 확 줄어들게 되면 그 효과가 감소한다고요. 줄어든다고요. 10번에 보면 정책에 관한 설명 중에서 가장 부적절한 거를 물어봤어요. 그죠? 예. 부적절한 것이니까 답이 뭐겠어요? 조금 아까 우리 했을 때 탄소 비대. 탄력적일 수록 조세 부담이 적잖아요. 근데 1번에 보면 탄력적인 쪽에 더 많이 부담한다 했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답이 1번이겠죠? 자, 11번에 보면 부동산 투자의 위험 있죠? 예, 답은 5번의 운영 위험이에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1억 원이라는 돈이 있어요. 그죠? 이거를 한 번에 받는 거를 우리가 일시불로 받는다고 그러죠. 나눠 받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분할해서 받는다고 얘기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현재 1억 원 있죠? 분할하지 않고 1억 원을 은행에다가 예치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연리 한 1.5% 이자 준대요. 그랬을 때 3년 후에 원금 1억 원에다가 이자 합쳐서 얼마가 될지를 우리가 측정할 때 뭐 쓰냐면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를 써요. 그죠? 그러면 현재 5억 원인 주택이 있어요. 근데 매년 5%씩 가치가 상승한대요. 그러면 5년 후에 이 주택가치가 얼마가 되는지를 구하려고 그러면 뭐 쓰겠어요? 일시불의 내각계수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12번에 가보게 되면 다음에 설명을 뜻하는 자본환원 계수 있죠. A는 뭐 써야 돼요? 저당상수. B는 일시불의 내가 계수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몇 번? 1번. 13번에 금융상품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물어봤어요. 그죠? 자, 틀린 것이니까 답이 뭐겠어요? 답이 3번이겠죠. 원리금 균등한 거 이거 배운 거 기억하나요? 원리금은 균등한데 시간이 갈수록 이자 부분은 줄어들고 원금 상환 부분은 커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초기는 이자 부담이 크죠. 왜 이자 부담이 크겠어요? 대출 잔액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이자 계산은 잔액에다 이자를 곱해서 계산하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점수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점수가. 예? 점수는 선생도 크게 기대하지 않아요.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이걸 틀렸을 때 내가 뭐를 잘못 알고 있고 뭐를 내가 잘 모르는지에 대해서 이걸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집에 가셔서 쭉 보신 다음에 해설지를 봐도 잘 확인이 안 되고 막 이렇게 돼 있을 것 같으면 꼭 다음 주에 이 문제 들고 와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덮으면 또 소용이 없고 선생님 이번만 시험을 보겠냐고요. 또 보지. 그죠? 14번 있죠. 상환의 구성 요소를 올바르게 구성한 거 물어봤죠. 자, 여러분들이 이거 배웠잖아요. 지금 여기 한 것처럼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은 원리금이 어때요? 균등하죠. 원금은, 이자는. 그러니까 이 상환 요소가 올바르게 배열된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3번이라고요. 3번에 가게 되면 CPM이라고 돼 있죠. 예. 예, 걔가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에요. 이자는 감소하고 원금은 증가하고 상환액은 일정하다 이런 얘기고. 15번에 가면 부동산 투자 회사 나와 있죠. 예. 예. 틀린 거는 뭐가 되겠어요? 어? 1번. 기업 구조적 부동산 투자 회사는 자산 구성에 적용을 안 받죠. 그렇죠? 특례 사항이라고 그랬어요. 특례 사항. 그렇죠? 자, 16번에 가면 민간 개발 방식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을 물어봤어요. 그죠? 틀린 것이니까 답이 3번이겠죠. 자, 토지 신탁에 가게 되면 위탁자가 있고 그다음에 누가 있어요? 수탁자. 위탁자는 토지 소유자, 수탁자가 신탁 회사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신탁 계약을 체결하면 건설 자금은 누가 조달해요?
수탁자인 신탁사가 조달하지 위탁자가 자금의 조달과 관리한다면 틀리죠. 그러니까 답이 몇 번? 3번. 이거 배운 거 기억하지 않나요? 이거? 아마 기본서는 어디 가면은 누구의 글씨인지 몰라도 깔끔하게 이렇게 해놨을 거예요. 그죠? 어? 자, 17번에 가게 되면 올바른 걸 물어봤죠? 예. 네. 답이 4번이죠? 2번은 위탁 관리가 아니라 혼합 관리 얘기하는 거고요. 김총각. 너 틀리고 난 다음에 아 이거 있잖아 그거 한 네 번만 하면 떨어지는 거야 그런다 너 어 답안지 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어 어 그리고 나중에 그 답지를 마지막으로 딱 마킹한 다음에 시험지에다가 마지막에 정확하게 마킹해야 돼요 에? 답안지 내고 난 다음에 나중에 시험지만 보고는 내가 어디다 마킹했는지를 모를 수도 있어요. 하다 보면 왜냐하면 1번하고 2번하고 3번하고 4번하고 5번이 있었는데 원래는 얘를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음에 올 때 보니까 마킹할 때 보니까 얘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놓고다가 막상 답안 마킹할 때는 3번으로 마킹하고 끝날 수도 있다고요. 근데 나중에 답이 뭐로 나오냐면 2번으로 나오는 거예요. 가답안이. 그러면 이제 그때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몇 번에다 마킹했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흔적은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면 난 2번에다 마킹했을 것 같고 그죠? 4번은 아니었을 거야. 근데 본인은 3번에다 마킹한 거를 까맣게 잊어먹고 있는 거죠. 저런 착각 때문에 나중에 우울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게 나중에 분명히 책임 잘하셔야 돼요. 18번에 가면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한 설명 중에서 옳은 거 물어봤죠? 그렇죠? 예, 옳은 것이니까 답은 5번이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 19번에 3방식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물어봤죠? 예, 옳은 것이니까 답이 뭐겠어요? 짝수에서 선택해 주세요. 자, 짝수라는데 3번을 왜 3번이다. 짝수라니까 아, 4번. 자, 20번은 이걸 문제를 집어넣으면서 이거는 맞춰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를. 그렇죠? 옳지 않은 걸 물어봤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적어줬잖아요. 이렇게. 과수원 거래사례비호법, 동산 거래사례비호법. 그렇죠? 20번의 답이 5번이라는 얘기죠? 그래요. 고생들 하셨어요. 이거는 제가 잘 분석해가지고 다음 주에 올 때 예, 오시면은 여기 붙어 있을 거예요. 아니요, 그래도 본인들이 보셔야 되잖아요. 몇 번을 틀렸는데 몇 번으로 누가 몇 번으로 더 많이 선택을 했고 그런 거를 다 분석해서 준다고요. 그거를 정답률 이런 거 다 계산해서 그래야지 그 다음에 보완이 되실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비도 오고 뭐 여러 가지로 기상 상태도 좋지는 않아요. 그죠? 건강들 잘 유의하시고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